팀장과 함께 일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. 맨날 회의하자고 불러내놓고선 팀원들이 뭔가를 제안하면 잘못된 점만 지적하다 회의가 끝나요. 그렇다고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. 이건 이래서 안 된다. 저건 저래서 안 된다.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집니다.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에둘러서 물어보면 그걸 내가 꼭 말로 해야 하냐? 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. 어떻게든 결론이 나긴 하지만 팀원 누구도 그 결정에 만족하지 못합니다. 그러다 보니 일할 의욕도 떨어지고요. 트집잡기만 잘하는 상사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? 이제는 그 상사가 인간적으로 싫어지려고 합니다. 네, 질문이 이런 건데요. 부러지는 답을 제가 드릴 그런 지혜는 없고요. 그냥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하여간 이런 분들이 자기 스스로 저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그렇잖아요. 부하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공개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사실 오픈하려면 그만큼 자기가 자신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. 토론을 잘 이끌려면 그만큼 두루두루 많이 알아야 되고요. 상당히 그래도 그 세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게 그냥 사회 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아마 이 상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력이 스스로 부족하다 하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고, 그거를 이제 자꾸 그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. 아, 이런 분하고 어떻게 일해야 되나. 참 쉽지 않은 건데. 그럴 때 쓰기 좋은 방법이 쪼개는 방법이에요. 한 뭐 15명이 같이 앉아서 하다가 5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룹별로 뭔가 주제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그냥 똑같은 주제를 갖고 가서 한 30분쯤 얘기하고 다시 모이자. 이게 왜 좋으냐 하면 토론하는, 회의하는 요 그룹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요게 소규모가 되면 한 5-6명 정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거의 그 5-6명은 거의 동등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. 그 5명이 모여 앉았는데 난 한마디도 안 할란다. 그 눈치 보여서 그렇게 또 못해요. 그러니까 어차피 나도 얘기해야 되고,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할 얘기를 잘 다듬어서 하게 되죠. 그리고 많지 않으니까 기회도 몇 차례 오는 거고. 근데 세 팀으로 나눠 놓으면 똑같은 주제를 줘도 그 세 팀이 분명히 다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 누가 거기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고 나서는 그 다시 모이면 다시 모여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. 그 5명을 대표하는 사람을 하나씩 뽑아서 이제 나올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그냥 다 참여할 수도 있겠죠.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다시 모이면 갑자기 활발해집니다. 뭐냐면 이미 웬만큼 얘기해 본 거고, 여기 와서 보면 어? 저쪽 그룹은 우리랑 영 다른 얘기를 하네.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하네. 그래서 할 말이 생겨요.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상사가 지금은 회의 내에서 모든 사람을 1대1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. 그룹으로 나눠서 하면 이분이 자기 복제를 하지 않는 한 그 세 그룹에 다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. 그 중에 어떤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만큼 권위가 주어진 거잖아요. 거기다 대고 이런 식의 그 갑질을 하기는 약간은 힘들어질 거예요. 더 잘하려면은 이제 그 실제로는 이 양반의 존재감을 실제로는 없애놓고 표면적으로는 세워주는 걸 하면 더 좋죠. 저희들이 이렇게 다 토론해봤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부장님 생각이 꼭 저희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러면 또 이제 내가 뭐 어쩌고 이러고. 근데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뭐 그렇게 그 대세를 가를 만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를 그때쯤 되면 본인도
분명히 알 텐데 그래도 그 자기한테 물어줬다는 거를 대단히 아마 고맙게 생각하고 아 나는 뭐 여러분들이 그 저 결정한 거에 나는 뭐 따르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쓱 묻어갈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남아공에서 했던 몽플레어 컨퍼런스겠죠. 본인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 같고요. 넬슨 만델라라는 그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존재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했는데 소수의 백인이 지배하는 이 나라가 그 얼마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겠어요. 그분이 흑인들을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번에도 보면 뭐 흑인들이 흑인 가게를 약탈을 하는 바람에 흑인 가게 주인이 나와서 이럴 수는 없잖냐 또 뭐 호소하고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뜻이 하나로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또 그 내에서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편안하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참으로 놀랍게도 그 한 20여 명의 그 자타칭 사회 지도자들이 그 몽플레어 컨퍼런스 센터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난 들어요. 그 참 성숙한 그 사회였구나.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뭐 지구상에 거의 몇 안 남은 지극히 분리된 그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도 야, 그 속에서도 뜻 있는 분들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자 했다는 거죠. 대학 교수님이 이제 주체가 됐는데 놀라운 건 그분이 자기가 맡아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에람 카헤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. 그 석유회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, 어려운 갈등 문제들을 그동안 해결하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. 남아공 사람도 아닌데 캐나다 사람이에요. 그분을 모셔다가 남아공의 미래에 대해서 참 열린 마음이잖아요. 그 전문가를 모셔다가 당신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겠다. 그야말로 전권을 맡기면서 했다는 게 저는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에람 카헤인의 입장에서도 그 굉장히 익사이팅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.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그 이 손꼽히는 위대한 인물이잖아요. 넬슨 만델라라는 그 위대한 인물을 저 중심에 두고 역사에 남을 일이다 하는 걸 본인이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완성된 방법론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거를 몇 개의 소수의 시나리오로 압축하고 그거를 모든 사람이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걸 다 공유하고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가자는 거죠. 그 옛날 남아공이 이 정도 일을 해냈다 그러면 저는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은 이런 일 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거 마치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멘트인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그 멘트가 기분 나쁘게 들리셨으면 사지 마시고요. 빌려보시더라도 하여간 꼭 읽기는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2020년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마지막 덕목 이건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서 갈등 해소하면서 협력하는 요 훈련만 우리가 하면 더 할 수 없이 좋은 나라, 더 할 수 없이 멋진 나라가 될 것 같아요. 약간 한 발짝 지금 다가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일단은 국회에 계신 분들의 필독서가 돼야 되는 거고요.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도 읽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게 꼭 국회가 모든 일을 결정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잖아요.
우리는 지역 공동체에서 늘상 우리가 작은 일들을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. 뭐 반상회든 뭐든 학교에 무슨 회의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현명하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협력의 기술을 전 국민이 습득해야 될 때가 온 거다. 그래서 필독을 강추하겠습니다.